이번에는 그 MC몽 이름은 신동현. 1979년 9월 4일이에요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자숙을 지금 오래 걷고는 있는데 참 인폭이 없다 그 친구. 아쉬워.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탁 끌어준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끌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인복이 없네. 그냥 누가 땡겨주면 되겠는데 라인이 없어요? 그러니까 뭐 유재석, 유라인, 뭐 강라인, 뭐 이경규 라인 뭐 많잖아. 근데 누구 하나 그 애를 땡겨줄 사람이 없어. 그건 뭐냐면 그 애가 인복이 별로 없어서 아주. 이럴 때는 믿음이 기독교인지 내가 아는데 정말 우리 쪽에도 좀 부탁만 안 하고 하지 마. 좀 우리네 같은 데도 좀 찾아서 좀 상담 한번 좀 받으라고 좀 권해주고 싶어.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주가 그게 생일이 맞다면은 우울증 세게 와 있네. 우울증이 세게 와 있어. 나는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병 무서운 병으로 보거든. 암보다도 난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봐. 작년부터 심해져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더욱 그 친구가 더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면 대인기피증도 오거든.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경향이 생기는데 끌어줄 복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끊어내고 있네. 흥도 많은 친구, 재밌는 친구고 그렇게 못생겨도 뜨는 수 있다는 친구가 그 친구가 보여준 건데 잘난 인물은 아니잖아. 알겠습니다.